너무 선한 얼굴이야 지금은. 아, 지금 너무 놀랐어. 어, 나 선해. 실제 보니까 얼굴이 커요? 아니면 아주 작아요? 서요. 그럼 칭찬할 때. 아, 답답하다. 야, 신발, 야, 귀쩐다. 장훈! 어? 아, 겁나 내 스타일이야.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 뭐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데 밑도 끝도 없으시네. 난 박미진 역의 윤쌤이야. 모두 반가워. 이 지구에서 가장 핫한 고딩들 아이가 그렇지, 제일 잘 나가는 고등학생 아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서비스 되자마자 그 저 월드 레코드에서 1등 했어요. 와. 오랫동안 어? 누적 시간 기준 비영어권 부문 3주 연속 1위야. 비영어권 부문이랑은 영어를 안 쓰는 전 세계에서 니네 이제 길 가다 보면 이제 좀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 나는 근데 요즘 뭐 마스크 나는 써가지고.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 윤쌤이는 말만 하면 알아보지 않을까? 밥 먹다가 아이 어, 어 그건 아니에요? 어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근데 나는 알아보실까봐 모자도 괜히 이렇게 지하철에서 벗어보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욕을 하고 나서 마스크 때문에 그래.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 드라마보다 너무 애기 그래. 같아 보여가지고 아, 그야 깜짝 놀랐어. 멘트가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아니 진짜 너무 선한 얼굴이야 지금은. 아, 지금 너무 놀랐어. 어, 나 선해. 지호학이 그 지호학에서 그 끝이 너도 입담에 그 인상이 하나도 없다, 그지? 없어, 없어, 없어.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근데 해외에서도 그 좀비물이 많잖아. 왜 우리나라 좀비가 제일 역대급으로 무서울까? K-좀비가 약간 조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K-좀비. 이제 우리 한국인 많은 분들께서는 실제로 좀비가 나타나면 우리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미 문을 다 막아놨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빨라야 해. 그렇지, 그렇지. 아, 스피드 발전하는구나. 어, 왜냐면 좀비가 이렇게 걸어오면 한국인들은 이미 다다다다다 다 죽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대처가 빨라서 좀비는 진짜 와다다다 나와야지. 점점 빨라져야 돼. K-좀비가 스피드의 킹덤에서도 그렇고 외국 맞아, 맞아. 좀비 워킹데드들은 되게 늦게 가거든. 맞아, 맞아. 아, 진짜 늦게 가. 이런데 왜 걔네가 사무실에 밀리지? 이런데 왜 걔네가 사무실에 밀리지? 한국좀비, 한국좀비, 한국좀비.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무조건 우리나라가 1등인데. 다른 친구들도 뭐 밝힐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어, 다 얘기해봐. 혹시 나도 당연히. 어렸을 때. 어. 나 기억 안 나? 어? 어? 야! 누구? 스타킹 피해자. 야 진짜 야. 요즘 스타킹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강호동이 나 기억 안 나라고 물어봤어. 나 기억 안 나? 욕쟁이 어린이. 욕, 욕, 어? 욕쟁이 어린이. 욕쟁이, 욕하는 어린이. 잠깐만 형! 은세미도 아빠 이러는 거 아니지? 아빠! 어? 어? 아빠! 내가 뭐 읽더라? 몇 명인가? 지금 스타킹이지? 어? 은세미는 스타킹 스타킹이지 뭐. 맞아. 나도 어? 스타킹에 나왔었는데 진짜? 그때 리틀 원더걸스로 나와서 몇 살 때? 춤을 췄었어. 10살인가? 그래 그래 그래. 어. 기억나지? 어? 몇 년도였지 그게? 아, 기억나. 그때가 아마 그 2000... 내 기억으로 아마 2010년도. 어, 2009년도, 그래? 2010년도였다 그 같은데. 정도일 거야. 그때, 와, 근데 그때는 욕 이미지가 전혀 없었는데.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전혀 기억, 전혀 기억 안 난다니까. 전혀 일도 안 난다는 얘기야. 그 사이 무슨 일들을 말한다, 욕을 그렇게. 막갈라냐고. 근데 은세미는 뭐가 기억나, 그때? 와. 아니, 그때 녹화가 진짜 길었어. 어.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막 무서웠다고 많이들 하시잖아. 아, 근데 아가들한테 엄청 착하셨어. 와, 네, 당연히 이제 애한테 그러면 사랑. 그래서 당연히 예쁘니까. 옆에 부모님들 다 계셨지. 어, 있었어. 학부모들한테 잘해. 야, 그거 진짜 잘해주는 거. 선생님 기억나? 그때 그 원더걸스 춤 뭐 어떤 거 했어? 나 그 원더걸스 춤 이제 릴레이로 다 했는데 이제 뭐 소핫 이런 것도 하고. 노바디, 노바디. 어, 맞아. 이것도 했어. 그렇지. 어. 와, 그러면 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요걸 오늘 준비를 했다는 거야? 한번 보여준다는 무슨 얘기 아니야? 준비 안 돼 있어. 준비 안 했는데 나 같이 해줘라. 이천이 있지 않니? 이천이 있지. 나 노바디가 이거였나? 나 이거밖에 몰라. 이천이가 펠트. 그래 은세미 나와. 너는 그때 애기여서 나온 거고 나는. 그러면 어차피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형님. 출연자 소개 좀 시켜주죠. 퀴즈 가시죠. 자, 강호동 나간다.
자, 호동 씨 준비되셨죠? 리틀 원더걸스 나는 호동 씨 준비됐죠? 연예인 원더걸스. 자, 여러분 진행자 우리 MC 강호동 씨 나오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왜냐면 성격 같거든요. 촬영 빨리 끝내려면 좀 싫어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자, 오늘의 진행자 강호동 씨 나옵니다. 작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리 원더걸스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베이비 원더걸스입니다. 자, 뮤직 큐. 나 잘 모르는데. 베이비 원더걸스. 오른쪽부터. 베이비 원더걸스? 저는 4살입니다. 아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저씨, 아저씨 누구지 알아요? 봐봐, 아저씨 이름 뭐예요? 강호동이요.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커요? 아니면 아주 작아요? 커요. 자, 다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큰 박수가 너무 옛날 생각나. 진짜 웃겨. 힘들다. 아, 옛날 생각. 우리 은샘이의 별명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스 식빵. 잘하지. 요번에 생긴 별명이겠네. 그치? 맞아. 원래는 이게 비방용이어가지고 영어로 해외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이라 비방용이라. 아니, 욕도 좀 이렇게 뭐 레슨을 받나? 일단 맛깔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욕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대화할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욕을 많이 했어. 아, 일부러? 일부러.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식빵이 맛이 싹 다 달라지지. 울게 욕하는 것도 있고. 그게 왜냐면 짜증날 때는 그치. 어떻게 해? 짜증날 때. 이제 식빵이라는 말이 내가 할 때 착착 안 붙어서 신발이라고 해볼게. 응, 신발이 좋지. 신발로 좋지요. 해볼게. 아, 알았어. 그럼 뭐 짜증날 때 그냥 때. 아, 신발. 이런 느낌. 어이없는 상황이야. 아, 어이없네. 아, 신발. 야, 이게 욕이 이게 행복할 때. 진짜? 오, 신발. 그럼 칭찬할 때. 아, 답답하다. 야, 신발. 야, 귀찮다. 자. 내가 그 취미로. 이 샘이 뭐 선물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 오, 진짜? 그래서 우리 내가 진짜? 우와. 한 명씩. 내가 한 명씩 나눠줄게. 신동 아니야, 저거? 야, 너 너무 신동 아니야, 안 돼. 야, 진짜, 야, 너도. 어머. 와, 미쳤어. 야. 여기가 그림 그리는 거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저라. 와, 나 이거 데뷔대야. 이게 책과 침에 그린 거야? 와, 나 이거 어릴 때. 잠깐만, 이거 과일. 이거 과일이야? 와. 어, 진짜. 야, 서장은 과일 아니야? 와. 이거 너 이 사진 어떻게 옛날에 광고 찍은. 야, 이거 유명하잖아. 야, 너 수문이를 안 좋아하는구나. 너 약간 병만이 연파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짤이야. 나 근데 나 너무 나랑 똑같아. 그치? 그 시그니처 표정을 그려봤어. 야, 너무 고맙다, 이거. 고등학교 시절 때네. 아니, 대학교 때. 근데 아니, 얼굴이. 네. 진호가 저거 진호. 진호 안 보이니? 저거 진호 아팠어. 아니, 내가. 미안해. 저 머리를 밀어왔어. 누구인가?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이게 저기야, 개막주, 소박주 때.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그 분장을 하시고 한의원을 가셨을 때야. 맞아. 그래, 근데 내가 이걸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와, 신동이 제일 똑같아. 장난 아니다, 야. 고맙다, 야. 이거 이제 책받침으로 쓰면 되겠다.
어, 오징어 좋아. 게임에 이 인형이 진짜 신동인 줄 아는 분이 있다니까. 계속하지 말고 그래, 뒤에 걸자. 우리 걸자. 아, 그래, 그래. 너무 좋아. 와. 어. 이 요즘에 와, 우리 학교도 진짜... 좀비 세상이 되면 이제 이걸로 추억을 남기는 거라고. 짱이다, 너무 고맙다, 야.